자, 방금 들으신 대로 경찰은 이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직원이 없는 유령 법인까지 세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로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주택도 사들인 걸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LH 현직 고위 간부 A씨와 친척 지인들이 양도세 등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유령 법인을 동원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 개발 유망 지역 아파트를 대거 사들였는데 이후 유령 법인을 세우고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법인에 팔았습니다. 가격이 오른 뒤엔 법인 이름으로 되팔았는데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 차익의 최고 7, 80% 수준의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이 팔 경우엔 20% 수준으로 세금이 적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법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구입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고 양도세도 낮출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투기꾼들이 이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법인이 아파트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이들 중 LH에서 퇴직한 B씨의 경우에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였습니다. LH 공공주택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데 경찰은 B씨가 미분양된 공공주택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주택 판매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홈페이지에 청약센터가 있어요. 신문에 재공고도 때리고요. 바로 문자로도 와요. 경찰은 LH 측이 미분양 물량에 대한 판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